한국대학의 조용하 교수 하면은 지극히 인격 고매하시고 품행방정하신 분으로서 50평생 단 한 번도 외도라고는 해본 일이 없다는 가위 인생의 모범생이시다. 총장댁에서 최 교수의 귀국 환영 파티가 있는 모양이던데. 아, 그건 내가 알긴 알았었는데 나는 누구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아니 그 오늘따라 무슨 약속이야? 오늘 시골서 장모가 올라오셔. 장모님이? 그렇다면 엄청 할 수 없지. 저 최 교수한테 잘 말해줘요. 엄처시야, 예. 부인한테 쩔쩔 매거든. 내가 오늘 밤 좀 늦을 것 같아. 저 오늘 밤 총장댁에서 그 일전에 저 귀국한 최 박사의 그 환영 파티가. 네? 아, 최 교수라뇨? 얼마 전에 그 미국서 돌아온. 아, 네 알겠어요. 약주 과하시지 않도록 자시고 일찍 돌아오세요. 좀난 늦더라도 너무 기다리지 말고 자요. 여기. 오빠. 응? 잘 됐어요. 아 참, 저쪽으로 가서 타야죠. 그래. 요새 거짓말 많이 들었다. 오빠, 맞지? 어, 뭐? 아버지 말이야. 어? 어디? 아 저기. 어디? 저기 말이야, 저기. 야, 그게 어디 아버지야?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아이, 아버지 맞아. 한번 가봐. 돌았어. 대학 졸업반인 조용하 선생의 아드님 윤국은과 따님 혜영양이. 갈 테야. 야, 가자. 아이, 미스장. 정말 반가워. 얼마나 내가 찾았는지 알아? 정말 오래갈만이에요. 아니, 학교는 그만뒀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종족을 감추는 법이 어디 있어? 그까지도 학교 더 다니면 뭘 하겠어요. 더 다닐 수도 없었고요. 미션 사람이 변했어. 저 취직했어요. 그래? 대형 산업이라고 건축 철제 만드는 회사예요. 어쨌든 잘 만났어. 우리 다방에 가서 얘기 좀 할까? 나 지금 바쁜데 이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언제 어디서 만나? 7국에 334번으로 전화 걸어주세요. 7국에 3344번? 네. 그럼 실례하겠어요. 택시. 이봐 미스자. 누구예요? 대학 친구야. 아, 애인? 조금 지냈었는데 1년 만에 처음 만났어. 어머, 뭐가 그래? 중간에 학교를 집어쳐버렸어. 그래요? 7국에 3344번. 어서 가. 7국에 3344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남 아파트의 26호실이다. 대형 산업 사장 김상준 씨께서 마누라가 알을 세라 극비밀리에 신접 살림을 차려놓고 꿀같은 재미를 보는 애첩 장보영의 방인 것이다. 응? 누구야? 보영이야? 김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야, 그 김 사장 소리 좀 그만둘 수 없니? 그 밤낮 남부르듯이 김 사장이 뭐냐? 아, 그 부부면 부부답게. 아, 여보, 혹은 당신, 그 얼마든지 다정한 말이 있지 않냐? 아, 우리가 부부인가 뭐? 아, 그 부부가 아니면? 김 사장님 부인은 엄연히 댁에 계시잖아요. 아, 다 요건 몇 번을 얘기해야 하냐? 아, 집에 예편내는 호적상의 예편내일 뿐. 아, 진짜 예편내는 보영이라고. 응? 죽겠어요. 아이고, 예. 만자야. 나 내가 정말 좋으냐? 왜요?
아빠 정말 날 사랑하고 있어? 응? 만자야, 내 어디가 좋았어? 선생님, 차라리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봐. 선생님만 믿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나마 좋은 자리 다 놓쳐버리고 나이나 들어봐요. 제 신세가 뭐가 되겠나. 안 그래요? 만자, 이 자식, 네가 요즘 그 돈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가 보다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이에 금전 문제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불순하단 말이야, 인마. 뭐 사랑은 순수해야지. 그만 드세요. 제가 어리석었죠. 그건 선생님처럼 가정과 집을 갖추고 사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입지레를 하는 소리고요. 이 자식. 저 같은 사람에겐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이 자식아, 내 말 오해하지 마라. 오해고 자식구가 뭐 있어요? 얘기는 이쯤 되면 다 끝난 거죠. 예, 만자야, 이봐라. 아니, 놓으세요. 아이, 그건 무슨 승미냐? 어? 그래, 내가 취소할게. 예, 내가 이렇게 취소한다 그러지 않니? 아이, 이거 놓으세요. 에? 제가 바보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있지 않니? 아, 그리고 참 그 돈 말이야. 그 20만 원이면 된대. 필요 없어요. 응? 아따, 내가 이렇게 실언했대도. 그동안 이 호텔비만 맞서도 방을 열댓 개는 얻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고려해볼게. 아이, 맨날 뜨물같이 고려해본다지. 이 수염은 맨날 고려해본다면서 왜 못 깎노? 아이, 시험 깎을 테야 안 깎을 테야? 말해봐요, 말해봐. 시험 봐. 깎을 테야 정말? 아, 그래. 정말? 아, 그래, 깎아. 정말? 깎아. 어머, 아, 호영이. 아, 웬일이냐? 무슨 골치 아픈 일이라도 생겼니? 아니, 어때요니? 요즘 그 대학 교수님하고는 잘 되나가오? 그 원수놈의 배가 때문에 골치지 뭐니. 아, 이게 요즘 와선 눈치를 챘는지 말이야. 아, 글쎄 은근히 공갈을 때리는구나, 글쎄. 어머, 뭐 그런 게 있어? 그래, 넌 어떠냐, 재미가? 들어앉은 게 심심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사는 것이 재미가 무슨 재미겠어. 그래도 넌 살림을 차려놓고 조문을 출세했다, 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알면 까무라치게 놀랄 거야. 과거를 하면서도 모범생 소리를 듣던 내가 빡거리 되고 빡 그래서 또 남의 첩이 되다니. 나도 네가 우리 빠에 나타났을 땐 까무러칠 뻔했다, 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얌전하던 것이 제법 술을 마시는 걸 봤을 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 언니도 가끔 여학교 때 생각나오? 집어치워라, 얘. 우울해진다. 아니, 신발은 신발자에 넣어놓지, 이겠네. 이제 돌아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늦으셨군요. 아, 참. 아니, 그 외국에만 갔다 오면 그 혀가 꼬부라지는 건가? 그 최교수란 분 말씀인가요? 아, 참, 한심한 일이야. 아버지, 에? 파티 재밌었어요? 예, 파티 음악은 난 신고 와서 혼났다. 혜영아, 좀 받아 걸어라. 예, 제가 올게. 예, 춘자야, 상 올려라. 아, 먹었어, 그만둬. 그만둬라. 여보, 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는데. 아, 참, 너희들 잘 됐다. 근데 거기 좀 앉아. 네. 무슨 말씀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 이 코시험 말이야. 네? 내 이 깎아버릴까 하는데 당신 의견이나 너희들 생각은 어때? 뭐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코시험에 관한권이군요? 그렇지. 임마, 네? 우치들 마라. 내가 저 도련이 시험을 깎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유라뇨? 응.
저 오늘 학교에서 내 코시험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교수들의 의견이 깎아버리라는 게 지배적이었거든. 그래서요? 응, 그래서 내 허실 삼아서 유명한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이 코시험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거야. 따라서 또 앞으로 이걸 깎지 않으면 큰 애군을 또 면치 못한다는 거야. 여보, 응? 당신 인격은 그 수염으로 끌어나가는 줄 아세요? 20여 년 동안이나 고위 길러온 시험을 깎다뇨. 베일어나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승낙 없이는 코시험 한 개라도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으신다면 그때는 이혼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이혼은 또 뭐야? 당신 드리려고 차라 사다 놨으니 그거나 잡수세요. 예, 춘자야? 네. 그 차라 다 데려줬니? 가자.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저 나 다 먹고 왔다.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거든. 그 코빼기를 좀 내다봐요. 이건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응? 응. 그 시골서 그 옛날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길래 그 저녁 대접 좀 하느라고. 그래요? 네. 여보, 여보, 이거 내 끼워줄게. 손 내놔요. 자. 여보,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말아요. 이까지 다이아 반지 하나로 매수하려고? 안 넘어가요. 그건 또 웬 신경질이야? 아, 이 사람. 이 반토막 손가락에 이 보석 반지를 끼면 어울릴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날 회사 사장이니 뭐니 하고 직한이나 의지하고 밥술이나 먹으니까 아주 세상을 다 산 줄 알아? 응? 글쎄 내가 뭘 해.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응? 생각 좀 해보. 남의 집 문간방에서 바느질품을 팔다가 재봉집 바늘에 손가락을 꿰뚫러가지고 종래는 손가락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지 않았어. 응? 나 이거. 근데 뭐? 헌다는 짓이 노상 기직질이야? 당신이 사람이오? 응? 그리고 보니까 지금도 내가 첩을 한 너덧 거느리고 사는 것 같군. 요새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요새 뻔찔나게 만나는 년이 누구예요? 그게 전에 가정교사로 있던 보영이죠? 그 벼락 맞을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 내 인격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럼 보영이하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응? 없어요. 내가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죠? 정말이야. 그게 개새끼지 이게 사람인가? 응? 그렇다면 좋아요. 당신을 믿어야지. 아, 믿어야 하고 말고 내가 당신을 믿듯이 당신도 날 믿어줘야지. 믿는 낭구에 곰이 핀다나. 아따, 나무는 못 믿어도 남편은 믿어야지. 응? 안 그런가? 그래야지. 여보. 아이고, 그 느끼한데. 자, 입가심 하세요. 연구도 연구지만 첫째는 당신 몸이 튼튼해야죠. 요즘 너무 무리를 하셔서 안 되겠어요.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벌어놓은 재산은 없고 정말 한심해. 한 20만 원쯤 있으면 좋은 사업이 있긴 한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 내 친구가 일본 사적 수입을 하는데 자본이 모자란다고 나더러 한 20만 원쯤 들여대놓고는 부사장 노릇하려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 내가 좀 알아보았더니만 현재 이익은 좀 박하지만 장차 잘만 하면은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실속 있는 직업이더구만. 그래요? 아니 뭐 그보다도
뭐 작장설 하면은 내가 필요한 신간 서적을 마음대로 구독할 수가 있어서 그 뭐 일거 양득이지. 응? 내가 아주 안성맞춤인 직업이란 말이야. 아, 근데 그 심각한 문제야. 애들 교육하며 결혼 문제하며. 그렇다면 내일 내가 알아보니까. 아니, 당신이 어디서? 우리 꿀벌에서 회합이 있는데 김 사장 부인 구 여사한테 말하면 거절은 못할 거예요. 그럼 꼭 좀 알아봐. 예. 그 여쭘 당신 얼굴 참 좋아졌네. 하이원. 아니야, 원래 잘생긴 얼굴이지만 오늘 더 이쁜데. 아, 이러지 마세요. 아따, 당신이 가시집은 뭐 첫날 밤 새학시오 뭐. 오래간만에 우리 기싸움을 해봅시다. 아, 이거 뭐? 응? 아, 좀 해봐. 젊은 사람치럼 멋지게 한번 해보지 뭐. 기싸는 법도 잊어버렸나 봐. 어떻게 하는 거죠? 잊어버렸어. 자, 여보, 저 이렇게 말이야. 예.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이렇게 쓱 웃으면서 말이야. 예? 팔은 내 어깨에다 이렇게 대고. 그렇지. 아, 찡그리지 말고. 그래. 실례했습니다. 경칠 여성. 여보. 응? 당신 아주 기수하는 기술이 능란하구려. 아니, 기수 기술이 능란하다니. 홍나 말고 딴 여자들하고. 아, 이 사람이 사람을 이게 어떻게 보는 거야. 다른 대로 말씀하세요. 그 참 답답해. 아, 그 영화도 못 봤어? 영화에서 그 멋지게 오는 기수신도 못 봤느냐 말이야. 하긴 그래요. 오래간만에 기술하니까 기분이 어때? 응? 글쎄. 아버지 들어가도 좋아요? 저 자식나. 문 열어도 괜찮아요? 이놈아, 무슨 긴급한 일인지 몰라도 오늘 면회 사절이다. 아이고. 그만한 무슨 알룸이. 넌 나이가 몇 살이야? 아, 얘가. 저 자식. 예, 이 어깨 좀 두들겨.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댁이죠? 네. 여기 회사인데 사장님 좀 바꿔줘.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난데 누구야? 아, 여보세요? 어? 나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전화가 뭔데? 아, 저예요. 보영이에요. 아, 제 목소리도 모르세요? 보영이에요. 잠깐만. 네? 잠깐만 기다려요. 예, 효심아, 가서 저 차 끓여와. 네. 아, 여보세요? 보영이? 아니, 왜? 옆에 사모님이라도 계시나요? 아니, 옆에 내는 지금 병원에 간다고 나갔으니까 안심해요. 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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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 마라. 옆에 나한테 아주 혼났다, 혼났어. 아, 그럼 사모님한테다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지 그래요? 이건 누굴 죽이려고 이러니? 염려 마라. 재년이 아무리 냉기치고 하는 수작이지만은 아, 지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아, 물론 그러시겠죠. 저 급하게 상의할 얘기가 좀 있는데 곧 빠주실 수 없겠어요? 그래, 네, 같이 가. 그럼 몇 시까지 오시겠어요? 저... 잘 잤어? 아,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이? 웬일이라니?
아, 제가 전화로 호출해 놓고설랑. 네? 전화하건 일 없어요. 뭐? 이게 정말이냐? 네. 보시다시피 전 이제 일어난 거려. 내가 이거 도깨비한테 홀렸나? 응? 아, 분명히 보여야 알고 이름까지 박아서 말을 하던데. 누가 전화로 장난을 친 게죠. 이야, 뭐, 요 같은 년이 고개 그렸군 그래. 에이? 경솔이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편 남편의 체면이 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은 최후가 되는지도 모른다. 이럴 게 아니라 꿀벌이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자.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회장,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당장에 쫓아가서 살림을 그냥 접으시고 그년을 그저 늑신하게 두들겨 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저 그런 것들은요. 눈에서 불이 반짝 나도록 뜨거운 꼴을 비워줘야죠.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갑시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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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 좋은 의견들이 있어?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대립돼 있어요. 하나는 폭력론이고요. 또 하나는 신사적인 방법론이고요. 난 연락을 받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구여사가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구여사 자신에게 있다고 봐요. 네? 아니, 제가 어때서요? 순영인 왜 화장도 못해? 그 머리는 언제 미장원에 간 머리지? 그 옷이 그게 뭐야? 그리고서 남편의 매력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남자라도 바람을 피우게 돼 있어요. 자기 반성을 하란 말이야. 덮어놓고 남편만 나쁘다고 공박할 일이 아니라. 그래, 그럼.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느꼈어요. 순여인의 경제 사정이 구차해서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순여인의 형편으로선 자기 몸 하나 가꿀 만한 여유는 있지 않겠어? 살다 보니 그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요. 어떻게요? 네? 첫째, 남편이 항상 관심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겠으리? 네. 자기의 몸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동시 남편에 대한 서비스에 다각적으로 세심한 머리를 쓸 것? 네. 대체 남성들이 화려한 여성을 왜 좋아하나? 그걸 한번 연구해보면 내 말이 진리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신 말씀이야.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네. 제2단계로 네. 자살을 기도해보는 것도 좋아. 네. 네. 그러면 제 아무리 계집한테 빠져있는 남자라도 동것을 빼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와서 굴복을 하게 마련이거든. 아니, 그렇지만 천년 때문에 자살까지 할 건 없지 않아요. 이 봐요. 가령 수면제 대신에 아스피린 같은 것을 입에다가 털어넣고 음포를 질러봐요. 만나고 보니까 할 말이 없군. 그저 걸어요. 아무 말 말고. 밤새도록? 그건 낭만이고요. 우리에겐 퇴행금지라는 게 있는걸. 아, 이런 땐 술이라도 한잔 먹었으면. 뭐 술? 정말 보양이 달라졌어. 그래요? 내가 살 테니 같이 갈 테? 정말이요? 응? 그래, 좋아. 야, 많이 먹었다. 가자. 현재. 어머니. 난 미시장이 학교 그만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진작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거 말이야. 엄마. 집이 어디야? 알 거 없어요. 왜? 글쎄요. 내가 싫어?
그렇지만 이젠 절대로 안 놓칠 테야. 아, 취했나 봐. 나 가서 잘 테야. 바래다 줘. 아유, 조 선생님. 한 선생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죠. 아, 이 인생을 어떻게 따분하게 현금으로만 살아요. 자, 한 병 더. 예, 조 선생님 기다리셔. 빨리 가봐. 어서 빨리. 난 더요. 약 좀 얼르게. 당신한테 단단히 반한 게로군. 그저 단골로 오시는 손님. 가보시지. 난 이것만 먹고 갈 테니까. 아, 시려 가지 마. 예, 어서 빨리. 그럼 잠깐만. 가면 죽일 테야. 꼭 기다려. 그래, 그래. 선생님, 화나셨어? 누구야? 호랩인데 말이야. 악세 남의 속도 모르고 매일같이 저렇게 찾아와서 살자고 붙들고 누르지지 뭐예요. 아, 살지 뭐. 응? 뭐라고요? 이만저만한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려면 제가 선생님을 두고 저런 남자한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믿길. 좋아요. 다 알았어요. 이제 선생님 저 싫어진 거죠? 그리지 마라. 만자야. 자. 자. 20만 원이면 된댔지? 이거 정말 쳐주시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가 뭔지 거짓말하대. 엄마. 야야, 누가 본다. 오. 언니, 꾼 거야. 그래, 방은 얻었니? 보영이네 아파트에 방이 하나 나서. 그래. 내일 이사할래. 언니,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신세랄 게 뭐 있니? 네가 살림을 나간다니까 마치 딸 시집이나 보내는 것 같구나. 언니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안 돼.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그래. 안 돼요. 이리 내놔. 안 돼. 대학 교수 조영아 선. 응? 어서 내놔. 이리 내놔. 이 강도 같은 놈아. 자, 어, 이게 내놔. 이게 근데 너 죽고 싶으냐? 응? 내가 네 손에 죽어? 어서 내놓지 못하니 이 짱. 오빠. 네. 까불면 그놈은 신문에 터뜨려서 간통죄로 고발을 해서 아주 싹 매장을 지켜버릴 테다. 신문 기자들한테도 다 말해놨어. 응? 알겠어? 아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 저건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요. 네? 필요 없어. 아,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아, 그이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치근치근 굴길래 내가 임시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아, 당신도 5만 원쯤 있으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미친 척 해준 거야. 네? 알겠어요? 잘도 주서 섬긴다 터지나가리루. 거짓말 아니야. 하여튼 좀 앉아요. 당신 요구 다 들어드릴게요. 네? 야야야, 필요 없단 말이야. 울지 말아요 언니. 가진 돈 20만 원 줘서 떼어버린 셈 치구려.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야. 내 신세가 불쌍해서 우는 거지. 나 한 잔 더 다오. 언니 그만 둬요. 에이 참. 에이 참. 아이, 언니 잘 됐지 뭐요. 아, 이 기회에 배시도 떼어버리고 그 교수님하고도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랩이 한씨한테 시집이나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이가 날 뭘로 알겠니? 그야말로 화류의 계집으로 사내들 똥이나 처먹는
못된 년으로 알지 않겠니? 난 그럴 순 없다. 세상에 나처럼 사내복도 치지를 못하고 난 년도 없을 거야. 그저 만나는 놈마다 내 가슴에 못을 박지 않으면 손에만 끼치고 달아나니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언니, 좋은 수가 있어요. 아, 내 방을 둘이서 같이 씁시다. 그럼 네 남편은 어떡하고? 김 사장은 당분간 못 올 거예요. 일전에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나요? 오더라도 오후 6시에 왔다간 9시만 되면 세상 없어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언니는 그 시간 전이든지 후든지 아무튼 적당한 시간을 정했다가 그 시간에 한해서만 그분과 같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되지 않노? 글쎄, 고마운 말이다만 아, 나 한 잔 더 먹을란다. 그래, 언니. 어때요, 침대? 응? 아이, 야, 쿠션 참 좋다. 가만, 자, 한 잔 들어. 애썼다. 선생님,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뭐 사모님을 도회시하고 저만을 사랑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전 팔자를 이렇게 남의 그늘 밑에서만 살아가게 타고났어요. 이상제 분에 맞지도 않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언제까지나 저를 외롭고 불쌍한 애라고 마음속으로 보살펴만 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이 자식, 네가 날 버리면 버렸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니?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은 제 앞에서 큰 소리 치시지만 사모님이 아시는 날에는 모든 건 마지막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요. 어떻게? 낮에만 만나고 저녁엔 일찍 돌아가시도록 말해요. 가령 오후 3시쯤에서 오셨다가 6시 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말해요. 좋아, 그게 안전하고 좋겠다. 그 대신 시간은 세상 없어도 엄수해야 돼요. 그러지. 자, 몇 시지? 나 쉬움이 아, 이게 무슨 치기 이게 얘 거울 가져와, 거울. 아, 이게 무슨 치야 이게. 얘 이놈아, 장난도 그런 수가 있지. 집에 다 돌아갔는데 바꾸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야, 이게 보통 쉬움이 아니에요 이게. 아, 큰일 났구나 이거 참. 어머나, 전 그렇게 심각하신 줄은 몰랐어요. 아,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다. 이게 난 죽었구나, 죽었어. 그럼 전 그렇게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가짜 쇼미라도 만들어 붙이고 가세요. 아니, 가짜 쇼미를 붙이다니? 아, 영화배우들이 달고 나오는 쇼미 있지 않아요? 뭐? 제가 영화배우 분장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 이름에 아, 참, 이거 응? 아주 멋있어요. 선생님한텐
이런 형의 혐의 예, 꼭 맞을 겁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가오로 다듬어서. 아니 이게 좀 너무 길지 않아 이게? 네, 혹은 다듬어 드릴 테니까. 다듬어? 응. 아주 감정 같아요. 오, 이거 떨어지네. 여보, 그 차표는 사셨어? 자, 여기 샀잖아. 언양에서 1박 하시는 건 아니지요? 고영이 하고. 나온 사람. 나 오늘 출장 보류하겠어. 내가 부산 공장에 엉망진창돼도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가요. 안 가. 아이고 참, 농담으로 그래 본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자. 그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아이 참네. 그렇게도 날 못 믿나? 응?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집 좀 잘 봐요. 응, 나 갔다 올게. 걱정 말아요. 야 빨리 가져와. 뭐라고 했니? 얼른. 목도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어. 어서 해. 아야, 써냐 맞아. 아이 저. 예, 조 선생 왔나 보다. 어? 어디나 숨을게. 그래. 어서 오세요. 어머나. 예예예. 보영아, 보영아, 얼른 나와. 응? 예, 김 사장 오셨어. 어서 나가 봐. 언니, 어? 김 사장이? 예예예. 예, 내 옷 옷 가져올게.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야, 아주 혼났다. 사모님이 또 미행하시던가요? 출장을 간데도 믿어지질 않는지. 아, 정거장거지 쫓아나왔지 뭐냐.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허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영등포까지 갔다 오는 길이다. 어떠냐, 내께가 비상하지? 아, 정말 비상하시군요. 오늘부터 마음 푹 놓고 재미나게 지내보자. 선생님? 응? 아니, 만지. 아니, 너 왜 나와 있어? 선생님 기다렸지 뭐예요. 아, 들어가자. 아이고만. 아니, 시험이 이게 뭐예요? 뭐 떨어졌니? 들어가자. 아이, 오늘은 우리 어디 놀러가요? 어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 자, 웃어요. 그 시험이 왜 자꾸 떨어지지 이게 참. 원래 할아버지가 목말 탄대요. 얘라 이놈들. 얘네들아. 아이고 어지럽다 야. 아, 재밌다. 결국 그 주소까지 알게 됐어요. 자오간 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방관할 순 없지 않아? 내가 내일 이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나도 같이 만날까? 넌 챙겨내지 마.
같이 왔는데 이제까지 뭐 알 수 있냐? 누가 만나봐요? 야, 이게 누구냐? 응? 나가봐. 아. 어? 아. 아니, 미시장. 여기 웬일이야? 아, 네, 좀. 아니, 아파트에 살아? 아, 아니요. 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 언니네 방인데 놀러 왔어요. 아. 그런데 누굴 찾아오셨어요? 저 만자씨라고 있지? 네. 지금 방에 있어? 아니, 나가고 없는데 왜 그래요? 안에서 남자 소리가 나는데? 누구야? 만자씨 이거 아니야?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 어쩐지 나는 좀 예, 언니 저 선생 올 때 다 됐는데 어떻게 됐니? 뭐 그래? 그인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생활하고 있는 줄 모르겠거든. 사고 났구나. 아, 어떡하면 좀. 근데 날 만나러 왔단 말이지? 응. 아직 만나주지 뭐. 만난 김에 내 문제도 다 지내보마. 그래줘요. 오케이. 언니, 나 시간 전에 나갈게. 실례합니다. 저... 만자씨 되시죠? 네, 누구시죠? 저, 네, 저 조영구입니다. 아, 네. 보영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바쁘시지 않으시면 저와 같이 산책이나 하실까요? 네, 그러실까요? 저 실은 만자씨께서 미시장을 친 동생같이 사랑해준다고 해서 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사정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어요. 그 문제 같으면 저도 학생과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가시죠. 고맙습니다. 용구 씨? 용구 씨?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인데. 한 장 찍어드릴까요? 응? 아니, 안 찍어. 근사하게 찍어드릴게요. 아, 필요 없어. 안 찍어. 누구예요? 네, 제 친구 동생입니다. 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럴까요? 그럼 미스박 잘 찍어줘야 돼. 응? 염려 마세요. 자, 그럼 실례합니다. 잘 찍어. 고맙습니다. 필리값을 드려야지. 물론이죠. 공짜 어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집으로 꼭 보내줘야 돼요. 여보세요? 사진이 떨어졌어요. 응? 고맙습니다. 무슨 사진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보영이 말고 또 딴 애인이 있나 봐. 네? 정말이요? 자, 보시죠. 아니, 이분이... 왜요? 아시는 분입니까? 대학 교수님이시죠? 네, 제 아버님 되시는데요. 근데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자기 딸 같은 웬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말이야. 집안이 아주 엉망입니다. 주책 없는 우리 아버지도 나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젊은 여자가 가련하죠.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같은 늙은이한테 붙어서 남의 집을 망치고 또 자기 자신을 썩히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만자씨 생각엔? 그러고 보니 대단한 효자시군요. 그저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냥 그저 뼈다귀를 부셔버리고 말 텐데 이거 어디 만날 수가 있어야죠? 효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효도를 하려거든 똑똑히 해야지 섣불리 잘못했다간 허리뼈 부러진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됐어? 가자. 수다는 좀 비겁하지만 할 수 있니? 걔가 저렇게 서두르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어디 사진 좀 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어, 참 그래. 어디, 아 좀 봐. 자요, 얘요. 어떠세요? 아니, 이 윤구가 이 여자하고 교제가 어느 정도 깊은지 잘 모르나? 꽤 심각한 눈치든걸요? 아니, 어느 정도 말하자면 손목을 잡아본 정도인가, 기스까지 교환한 사이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거래도 말이야. 아이, 응? 참,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떡할까요? 내 생각으론 섹시도 참한 것 같으니 빨리 서둘러서 혼인을 시킵시다. 그래야 우리도 손주 녀석 재롱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어. 왜 마땅치 않은 애인가요? 알았대도.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오셨죠? 저 실례합니다. 서적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조 선생님 좀 뵈러 왔습니다. 계시죠? 네. 들어오시죠. 계십니다. 아버지, 저 손님이 왔는데요. 조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 요즘 재미가 좋으시오? 대체 누구시죠? 저 선생께서 만자란 여자 아시죠? 아니, 댁은 누구신데 초면에 이렇게? 초면에 어쨌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똑바로 얘기해 드리니까? 만자가 내 마누라야, 알겠어? 뭐요? 대학 교수쯤 되면 남의 비내를 마음대로 농락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오? 당신이 뭐 대학 교수야? 그리고서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위 대학 교수님이냔 말이야! 여보,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거 왜 이래? 아무리 먹기 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생활을 할망정 버젓이 남편까지 있는 여자를 마음대로 농락을 해? 노형, 이 말을 삼가시오. 당신 같으면 내가 당신 마누라를 농락해도 당신은 가만히 있겠느냔 말이야! 응? 이런 늙은이가 내가 만장하고 만나는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그 점잖으니까 왜 그래? 얘긴 간단합니다. 당신한테 비내를 뺏겼으니까 나도 젊은 놈이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긴 말할 것 없이 위자료 조로 백만 원만 해주시오. 어, 아니 백만 원이면 구하루 천만 원. 언제 올까요? 웬만하면 지금 한 잔 끊어주시죠. 좌우간 다음에 밖에서 우리 조용히 만납시다. 나도 또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럼 한시에 미더파 지하실 다방에서 뵐까요? 오늘이요? 그렇소.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한시입니다. 저 여보세요. 응? 지금 1시에 만나자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12시에 만나자고 그러시는데요. 좋아요. 알았어. 2년 죽일년. 만자. 아니, 당신 누구요?
아니 내 방을 잘못 들어왔나? 어? 그럴 리 없을 텐데. 아니 웬 사람이냐 말이야? 아니 웬 사람이라니? 당신이야말로 누구죠? 뭐라고? 아니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설랑 되려 날 보고 누구냐고? 무엇이 어째요? 뭐? 아니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아, 당신이야말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되려 날 들어 누구냐고 큰 소린가? 당신 혹 돌지 않았소? 아니 내가 돌다니? 그러면 어째서 여기가 당신 방이란 말이오? 응? 아니 당신은 어째서 이 방이 당신 방이지? 한나 이거 알았다. 얘 치사한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뭐 참,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주드라이 놀리는 거야, 이놈? 예, 더러운 년놈들. 뭐 더러운 년놈들. 그래, 너 그 년을 어디다 숨겨놨니? 응? 이놈 너 그러고 보니까 내 옆에 날 빼돌리려 하던 놈이로구나. 어쩐지 눈치가 이상하더라. 너 이 노구리 같은 이놈아. 넌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 응? 너 죽어볼래? 응? 죽어볼래? 에이, 죽어! 이 새끼 너 죽는다. 너 죽어! 이 새끼 너! 이 새끼 나 누군지 모르고 이놈 새끼! 이게 이 자식아 나 그럼 너 죽어! 죽어 이놈 새끼! 응? 이놈 새끼! 에이? 놈의 새끼, 놈의 새끼, 이게 소식 불통이라고 이놈. 응? 누구 앞이라고 이놈의 자식. 놈의 새끼. 어디 계셔? 응? 아니, 없잖아. 배 선생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나를? 속속들이 조사를 다 했어. 뭐? 내 신분을 조사했단 말이야? 이거 봐. 뭐? 나하고 얘기 좀 할까? 아니, 뭐 시었지?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그따위 헛된 수작을 붙이고 댕기는 거야? 어? 아니, 뭐 시었지, 그째? 만자가 당신 마누라야? 그렇다. 그렇다. 야, 요것 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속속들이 조사를 다 했다면 알아들어야 할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만자의 남편이냐? 간통죄로 고소를 해? 마! 만자가 정말 좋거든 화루개에 내돌려서 무사애들한테 안 끼게 하지 말고 금방석에 모시고 똑똑히 단속하란 말이야. 아니 근데 이 자식이 근데? 죽고 싶어? 야야 이마, 너 같은 놈은 죽여야지. 다시 그때 헛된 수작을 붙이고 댕기면 공갈 협박으로 집어넣을 테야. 경찰은 내 친구도 많이 있어. 에? 아니 형님, 형님 알았어. 알고 말고요. 한 번 걸려들면 다른 데까지 다 집어쓴다. 네, 압니다. 아, 잘합니다. 정선 똑똑히 재료가 된겨. 네. 이거야. 네. 부르셨어요? 이거 갖다가 대포나 한 잔 사 먹어. 아니 이거 왜 그러십니까? 어서 받아. 아, 글쎄 이거. 자 받아. 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시간에 못 오는 거 보니까 네 놈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 미스터 저한테 할 얘기가 많지만. 하지 그래.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럼 먼저 해봐. 나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지? 글쎄. 그보다도 내가 미스터 조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그럼 아니란 말이야? 좋아는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 그게 아마 정확할 거야. 그래. 저 저기서 웬 손님이 찾으십니다. 나를? 예. 저렇게 새파란 젊은 여자가 남의 첩노릇을 하다니. 오는군. 지금까지 안 오고 배게요? 아, 사모님 많이 아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만나기가 소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잘 만났군. 이리 와서 좀 앉지? 아, 같이 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그건 보영이가 나보다도 더 잘할 텐데. 안 그래, 보영이? 응? 사장님과 관계를 끊은 지가 언제라고요? 어? 그 정말이겠지? 아, 네. 저도 이번에 약혼을 했어요. 어... 아, 약혼한 몸인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대개 남편 같은 늙은이를 상대라 했어요. 말 삼가해. 그래, 그 정말이야? 아, 정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저희가 제 약혼자예요. 이제 안심하시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경솔했군. 사람을 너무 과세하지 마세요. 미스장, 뭐 하는 거야? 사람도 괜찮군 그래. 그럼 실례하겠어요? 어서 가봐. 아니 구 여사, 저 학생이 황동님 선생님 아드님 아니야? 어라 참 그렇군요. 네 어쩐지. 저 여자가 황동님 선생님 아드님하고? 아닌데? 글쎄요, 한번 알아볼 일이로군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왜? 아니 당신은 전보도 안 치고 돌아오셨어? 그깐 전보 쳐서 뭐. 나 오늘 보영이 만났어. 아니 보영이라니. 아 당신 애인 말이지 누구 말이오? 저 응? 사람은? 왜 몰라서 그러오? 그래 당신 요새 걔 만나오? 왜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출장 갔다 온 사람 보고. 근데 말이오 요새 걔 약혼을 했답니다. 뭐? 약혼을 했어? 네. 내가 늘 말하던 그 외 황 여사 아드님하고 약혼을 했다고 말이오. 오늘 크릴에서 만났는데 아주 약혼을 했다고 잽디다. 응? 그래? 왜 그렇게 놀래요? 응? 왜 그렇게? 이 사람은 놀래긴 누가 놀래? 왜 가슴이 아파서 그러? 뭔 사람? 가슴이 마님, 아프겠지. 목에 물도 왔어요. 그래. 여보. 옷이나 벗고 목욕이나 일찌감치 하고 누세요. 곧 안 하실 텐데. 아니 여보. 어? 아니 이거 당신 잠옷 이거 웬일이오? 아니 집에서 입고 간 거고 딴 것이니. 내 이거 새로 하나 샀어. 뭐야? 아니 새로 산 것이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더러워요? 아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왜 이래? 아니 이거 알몸 바람이니 이게 아니, 웬일이야 내, 그래? 내 보고 내. 응? 내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응? 뭐가 어? 출장 간다고 그래 속이고선 어디 가서 드럽질러가 자빠져 있다가 응? 여보, 응? 이게... 왜 그래 말 좀 해봐야지. 아니, 보영이란 년하고 이때까지 아니 이거 이거 이 동네가 창피하게 이제 와서 내복도 버리고 이 어서 오십시오. 조 선생님 오세요. 아, 네. 저 만자 나왔나요? 어. 만자. 난 네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나 정말 몰랐어. 응? 낮에 다녀가셨다죠? 아니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친구 남편이에요. 오해 마세요. 뭐? 오해야? 응? 정말은요? 선생님한테 속여왔지만 내 친구의 아주 사정이 딱한 애가 하나 있어요. 뭐? 그래서? 오늘 그 남자가 걔 남편인데 말이야.
집으로 오더라고 돈 20만 원 준 것을 전에 살던 놈팽이한테 고스란히 돌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래 그 남자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걱정이 땅이 꺼져라 하고 있길래 제가 우리 집을 임시 빌려준 거예요. 그 남자로서는 자기 집으로 알 수밖에요. 안 그래요? 너 그 정말이지? 아마 그까진 괜찮아. 너 저 너 사진 좀 봐. 너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면서. 응? 만재, 만재. 아, 너 왜 웃고 이래? 너 뭐가 웃어 이래? 너 말 좀 해봐라. 응? 그 사람이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그래, 너 걔가 내 자식인지 모르고 사랑했니? 너 알고서도 사랑했니? 그렇군요. 원 세상에 하도 많은 남자들 중에서 그 하필이면 내 자식 놈하고, 응? 야, 말 좀 해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냐, 나 말하고 싶지 않거든. 아, 얘, 나 그뿐인 줄 아냐. 오늘 아침에 네 남편이란 작자가 내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간통했다고 당장 내 모가지를 비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고 공갈을 뿌옇게 때리더니만 예 위자료 쪼로 돈 100만 원 내라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응? 내가 너를 알았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너 말 좀 해봐.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 이게 죄송으로 될 일이야? 응? 야 나 이럴 수 있니? 난 몰랐구나. 어? 난 몰랐어요. 그래요. 전 못된 년이에요.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년이에요.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야 그럼? 몰라요 몰라.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난 천한 년이지만 진실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자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 닥쳐! 난 반쇼군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내게 드린 미천을 뽑아야 하겠단 말이야. 알았어? 너도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겠지. 내가 내한테 드린 막대한 자본을 너도 인정하겠지? 내가 이 거치고 있는 이 양복하며 구두, 양말, 반지, 시계, 목걸이 하다못해 이 머리에 꽂힌 핀 한 개 이르기까지도 모두 내가 투자한 자본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건 모자리 벗어놓고 알몸으로 나가지요. 나가 벗고 나가. 너는 네 옷에 걸친 시로라기 하나라도 묻혀가지고 몰라간단 말이야. 나가 당장 벗고. 벗지요. 한방이 잘한다. 꼴 좋아. 너 벌거 벗고 이 아파트를 나가서 저 내 거리 가서 헤맬 걸 생각하면 아빠 웃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당신한테 청구할 게 있어요. 뭐야? 네가 나한테 청구할 게 뭐냐 말이야? 이 뻔뻔스러운 년. 이봐요. 당신은 그 너주라는 물질만 눈에 베지 뭐? 내 몸 떼며 내가 당신한테서 받은 정신적인 재산의 치매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몸떼이가 어쩌고 정신적 치매가 뭐 어째? 금방 진 것 같은 이내 육체 말이에요. 당신의 그 갈구리 같은 손으로 막 주무르고 짐승처럼 막 그 향락을 한 내 육체 말이에요. 아니 그보다도 당신이 짓밟은 정신적인 상처 말이에요. 당신의 눈에는 내 몸뚱이냐는 내 괴로움이 한낱 양말짝이나 머리핀만도 안 보이겠지만 내게는 기막힌 유일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나를 치면 그 대가를 무엇으로 치르겠어요? 말해보세요. 말해보란 말이에요. 응?
뭐가 어쩌고 어째? 건방진 것 같으리라. 그런 당신한테 매여선 내가 바보예요. 모든 것은 흘러간다, 흘러만 간다. 사랑도 행복도 안타. 가운도 어제에 문 열어. 네. 문 열어. 네. 아버지 늦으셨어요. 네. 늦었다고 해. 내가 늦었으니 됐단 말이야. 아버지 또 취하셨어요? 뭐 취했으니 됐단 말이야. 어머니 걱정하세요. 뭐 네 어머니. 아니 아버지. 네 엄마 무섭잖아. 시험. 아니 왜 못 들어 그러시오?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들어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내가 할 말 있어. 글쎄 아버지. 어서 들어가세요. 아 시험이 삐뚤어졌어요 아버지. 아이 참. 어서 들어가세요. 내가 할 말 있어. 글쎄 어서 들어가세요. 할 말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인가? 아 약지도 못 잡수시면서 왜 자꾸 매일같이 잡으세요? 응, 아버지도. 어서 들어가세요. 내가 아버지 몹시 취하셨어요. 곧 내려오세요. 너 여기 좀 앉아. 임마. 네. 너 만자란 여자 좋아 안 되지? 네.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버지. 내일 말씀하세요. 그치 인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인마 용구야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결국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다 가느냐에 인간다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건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만재는 만자는 순진한 미혼처녀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 화류계에서 온갖 풍상을 겪고 나면 아주 탈코 다른 여자란 말이야. 아버지, 절대로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인마, 내가 더 잘 알지, 인마. 네가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그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응? 내가 조사해 보았지. 그 여자의 배후에는 수많은 남자가 딸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 어서 좀 가요. 아, 안 돼. 그 여자만은 저 실제로 내 친구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사귀었다가 아주 개망신 당했다. 남편이란 작자가 나타나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50평생에 처음 한번 오입했다가 단단히 천벌 받았다고. 그럼 그 친구분은 다시는 만자를 만나지 않겠군요. 안 만나. 안 만나고 말. 그 여자도 그 친구고 아주 헤어지기를 결정했대더라. 인마, 달려매. 그 여자는 못 써요, 절대로. 못 써.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안 된다고. 아버지, 이웃님 아세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입니다. 시간이 가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진 만자 씨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어머니 생각을 해설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되겠어요. 아버지, 거짓을 꾸며내시니까 괴로우시죠?
아유, 이 여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저 선생님께 조용히 좀 문의 드릴 게 있어서. 일로 들어가시죠. 네. 아니, 매부는 왜 하필 오래간만에 와서 소동을 일으켜놓고 하다니요? 어? 윤구야.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리 좀 앉아라.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너 어제도 그 못된 계집애하고 어울려 다녔다지? 아니요. 아, 걔하고 그릴에서 식사까지 했다면서. 아니요, 어머니. 아니, 얘가? 아, 여기 이 아주머니가 목격을 했다는 데 잡아떼기야? 아, 왜 저... 네. 저 말해요. 장보영이라는 여자하고 식사한 적은 네. 있어요. 네, 맞았어요. 바로 그 여자가 장보영이라는 애예요. 아니, 그럼 이만잔 누구고 장보영이 누구냐? 네, 저... 선생님. 사람은 다릅니다마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보영이라는 애도요. 전에는 제 남편한테 붙어가지고 첩살을 하던 애니까요. 예? 옳지, 그리고 보니 지금도 제 남편하고 내 눈을 속여가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이고 참. 이 아파트예요. 저기. 자, 빨리 들어가. 여기 어디야? 여기 역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언니, 아이 언니, 아이 언니, 야단나서 언니 와요. 때를 몰려서 와요. 뭐? 뭐가 때로 몰려서 와? 아주 김 사장님 부인 패들이 때를 몰려서 온다니까. 뭐? 이런 쌍. 이것들을 그냥. 아이 언니, 아이 참. 좌우가 넣어서 몸을 피하자. 오더 맞으면 우리만 손해니까 말이야. 언니, 응? 어서. 옷을 좀 가지고 가요. 어? 오냐. 아이고, 참. 예, 빨리 빨리. 아. 언니, 빨리. 어. 아, 언니, 일로. 어, 그래. 아, 언니, 어, 예, 예, 야, 나, 나, 이쪽으로. 응? 일로. 어디야? 어느 방이야? 이 방이든가. 어라 참 이 방이야. 뭘 흐물거리고 있어? 어서 찾아들어가. 네. 그 여사가 앞장을 서요. 들어갑시다. 야 이년 도영아. 야 이년아. 야 이년아 이 똑똑한 년아 이년아. 이년아 나오라. 이년아 나와. 내가 이년아 말은 년이 나온다라. 하고 많은 산에 다 두고 나무 가정을 망쳐라도 분수가 있지. 아이고. 어 이년 어디 갔어? 이년 눈치챈 거 아니야? 본인이 없으니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다 때려 부시고 마는 거지 뭘 보고 자시죠? 그렇죠. 이 살림 모두 당신 남편이 해준 것이 아니야. 그렇죠. 여보. 부셔요, 부셔. 나는 당신 집이 저런 고고 무장 있는 건 못 보고 아, 이런 경대 어. 이런 고고 화장품 있는 거는 못 봤어. 야, 부셔, 부셔. 어, 부셔. 아이고, 이거 돈 들었다. 이건, 아이고, 이건 나는 아이고, 당연히 내가 이거 살겠어, 내가 살면서. 통해요. 아니, 이것들 처먹고 기운 낸 것 좀 보시오. 당연히 내가 살겠어, 통해요. 야, 보내. 아이고, 보내. 저 소리 좀 들어봐요. 그 정말 눈뚝은 못 보겠구나, 응? 옌병을 할. 너 여기 거라. 대가리가 터지던 내 가서 이것들을. 아니 저희들이 뭔데 함부로 남의 살림을 보시느냐 말이야? 어? 짱 이거 이것들은 내 가슴이 아유 가슴이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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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웬 여자들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마구 쳐보시는 거야? 뭐냐 말이야 당신들이 어? 아니 이거 네가 보여 이란 년이라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참. 아니야 아.
아니 이것들이 눈깔에 콩커플이 씌웠나? 안약을... 어디서 굴러먹던 패거리들이야 이것들이? 어? 당신은 아니야 글쎄 가만히 있어 이... 당신은 누구요? 어? 몰라서 물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왜 그래? 어? 뭐? 당신이 이 집 주인이야? 아니 이 사람 남편이 보영이란 그 첨년한테 사준 집이라는데 참... 이 사람 남편이 보영이란 첨년한테? 그래요? 그래요? 네 하... 당신이 김 사장 마누라로 그래요? 그렇죠 당신 남편이 집을 사줘요? 아니, 아니 그 천세 악정개이 같은 사람이 집을 사줘요? 당신 남편 불러와요 당신 남편한테 물어봅시다 아, 당신 남편 불러오란 말이야 어? 아니, 지금까지 방 빌려준 것만 해도 못한데? 아, 염치 좋게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 처부식이냐 말이야? 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작당들을 해서 이 행패들을 하는 거야? 어? 저, 이것 좀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듣기 싫어요! 당신 남편 불러오란 말이야 안 불러오면 경찰 불러서 당장에 손해배상을 시킬 테야? 글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물게 되면 물고 기가 막혀 당신 요구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싫어요 아니 10만 원이 넘는 살림을 부셔놓고도 당신이 무슨 수로 손해배상을 한단 말이오? 응? 당신 남편 불러와요 아이, 안 불러오세요 저 회장님 나 좀 말려줘요 아니 좀 말려줘요 아니 만자야 아니 이거 아이고 여보 아니 참. 왜 이래 당신이야 글쎄 응? 세상에 아니. 당신이 안 계신 사이에 아, 이들이 몰려와서 살림을 무조건 부셨지 뭐예요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있다 아휴 아니 도대체 당신네들 누구지? 아이고, 응? 저 죄송합니다 주인 양반 되십니까? 그래요 내 남편이에요 네 당신네들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아이 물죠 아 10만 원이면 되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에이 참 이젠 손해배상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응?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응? 경찰에 끌고 가서 단단히 혼을 내야 돼 내가 경찰에 좀 다녀오겠어 야, 만자야 네가 참아라 누가? 보아하니 뭐 모두 점잖으신 여인애들 같으니까 막 그만한 경우는 알고 있을 거야 만자 네가 참아라 참. 어? 세상에 저 어른이 황선생 대신 남편 대신 아니에요 조선생님은 코수염이 있는데 저분은 코수염이 없잖아요 맞았어요 조선생님이에요 코수염을 깎았을 뿐이에요 그럴까요? 자 어서들 어서들 돌아가시오 네 자,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물어야 됩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 아 내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에이 그 이제 그만들 가시죠 네, 이건 정말 실례 많았습니다 돌아가요 내 핸드 빼 어서들 가요 아, 예, 어서 갑시다 그렇게 되는 건 그래 다시는 안 오신다더니 왜 또 오셨어요? 사과하려고 술 취한 어젯밤에 내 이상한 일로서 만자야 네 잘못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만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응? 선생님, 응? 이제 그만 만나기로 하시죠. 아주 헤이지잔 말이냐?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역시 이 맞춤에서 선생님을 놓아드리는 것이 비차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정말 막상 선생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이 자식이 울긴 바보처럼. 그래서만도 아니에요. 제 신세가 가엾어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나쁜 년인가요? 이 세상에 나와서 뭘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전 일생을 이렇게 슬픔 속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서 점심 먹자. 자, 그만두겠어요. 왜 그만두긴 왜? 선생님. 응? 안녕히. 만자. 얘 만자. 만자. 여보, 나 좀 봅시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응? 어디 편찮으세요? 알? 어디 가셨댔어요? 괜히 거리가 좀 걷고 싶어서. 어서 옷 벗으세요. 이봐, 인생이란 말이야. 나일 골백살을 먹어도 때로는 소년이 되는 수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지금 소년이란 말씀인가요? 이리 좀 앉으세요. 응? 왜 그래? 나 오늘 술 좀 먹었다고 그러나? 응? 당신 날 좀 똑바로 보세요. 응? 그 손 내리고요. 당신 시험 좀 봅시다. 왜 내 시험이 어때서 그래? 손 치세요. 아니 왜 그래? 아이고 나 고단에 작았다. 못 좀 세요. 어디 그 시험 좀 봅시다. 왜 남의 손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시험 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아이고 맞아. 말도 않고 이차 어디까지 가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럼 난 내리겠어요. 내려주세요. 못 내려. 뭐라고? 무서울 거야. 그렇지만 안심해도 좋아.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내가 일방적으로 미시장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왜 대답을 못해? 그럼 내 입으로 미 시장의 정치를 폭로할까? 뭐라고요?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대형사로 김 사장이 누구냔 말이야? 운전수 내려줘요. 안 내려주면 뛰어내리겠어요. 어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 다야? 왜 대답을 못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왜 사람을 농락하느냐는 말이야. 보영이 그렇지 않지?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다고 해야죠. 응? 내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아. 모두가 정말이에요. 무엇이? 이제 내가 어떤 계집애라는 걸 잘 알았죠? 내가 미스터 조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셨죠? 난 그런 계집애예요. 난 이 세상에 태어날 적부터 그런 계집애예요. 미스터 조처럼 모든 조건을 행복하게 타고나지 못한 죄로 내게 죄가 있다면 그것뿐이에요. 물론 괴변이라고 웃겠지요. 웃어도 좋아요. 언젠가는 자진해서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나 정말 그동안 괴로웠어. 그 괴로움을 미스터 조는 몰라. 정말 미스터 조를 그만큼 사랑했었어. 하지만 이런 주태를 갖고 말았어. 좋아. 어차피 알아야 하고 또 그날이 오고야 말 걸 뭐. 다만 이렇게 예상보다 앞당겨 그날이 오고야 말았으니까. 보영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참 미안해서 정말. 사모님 어서 오세요. 뭐? 그러지 않아도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 방 주인 되는 여자 어디 갔어? 이 방 주인 되는 여자 말이야.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죠. 난 바쁜 사람이야. 보영이하고 얘기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또 얘기하기도 싫어. 이 방 주인이나 좀 만나게 해줘. 이 방 주인은 바로 저예요. 뭐? 보영이가 이 방 주인이라고? 네. 아니 그럼 어제 그 여자가 자기 방이라고 땅땅거리던 건 뭐야?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방은 사장님께서 얻어주신 방이에요. 그리고 어제 사모님들이 오셔서 쳐보신 이 살림들도 모두가 사장님께서 장만해 주신 거고요. 그럼 역시 지금까지 쭉 그 이하고. 네, 구구한 변명은 않겠어요. 하지만 오늘로 사장님과는 인연을 끊기로 했으니까요.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사모님, 내가... 이제는 안심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연연아, 여우 같은 년아, 연연아. 여우 같은 인 같은이라고. 응? 뭐? 널 믿어? 아내가 지금 널 믿게 된 연연아? 응? 응? 꺽지 같은 년 같으니라고 믿게 돼서 연연아. 꺽지 같은 년 같으니라. 연연아, 은재는 만나서 약혼을 했다고 속이고 이 집에선 딴 년을 내세워서 되레 망신을 주고 게다가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년이 이 집에서 널 믿으라고. 아! 꺽지 같은 년은 꺽지 같은 년 같으니라. 연연아, 젊으나 젊은 년이 어쩌면 이렇게 질적으로 악질이냐? 어? 사람을 골탕을 먹여도 분수가 있지. 네가 그래 소위 배웠다는 계집이냐? 어? 한땐 그래도 내 집에 와서 가정부사로 있던 내 년이 이럴 수가 있니? 어? 넌 뭐 이럴 거 없다. 비겁하게 내 눈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 집에 들어와서 아주 펴놓고 살아라. 나 하나 없어지면은 여러 사람이 다 행복해질 텐데 왜 내가 남의 행복을 방해하겠니? 뭐 이럴 거 없이 들어와 살아. 어? 사모님, 정작 분하고 억울한 사람은 사모님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뭐라고? 전 할 말이 없어서 사모님한테 따귀를 얻어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이 그럼 내년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테냐? 어? 저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사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조건 사모님한테 사과하고 사장님과 깨끗이 헤어지드리려고 했었어요. 말은? 하지만 나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서까지 사과를 하고 돌아설 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테냐 네가? 어? 당신 너무해요. 뭐? 당신? 당신 너무하지 뭐예요? 요년이 요거 참. 당신과 나와 이때 마찬가지 인간이야. 똑같은 여자란 말이야. 응? 당신이 당신 남편을 섬길 것 같고 내가 김 사장을 섬길 것 같고 뭐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정작
뻐근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예요. 요년이요, 거의요. 번차라고 권리 행사를 하는 건가요? 번처면 덮어놓고 치라는 특권이 있나요? 번처라는 건 그렇게도 대단한 존재신가요? 그렇게도 대단한 존재신데 왜 자기 남편한테 행복하게 못해드리고 나 같은 더러운 년한테 새치기를 당하죠? 요년, 여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때리냐는 말이에요? 때리고 싶으면 뭐? 당신 남편을 때려요. 요년, 여보, 참. 누구보다도 가장 아픈 상처를 받고도 아무 말 못하고 죽어사는 약한 년은 당신은 요 인연이 인제 보니 아주 보통 년이 아니로구나. 앙큼스러운 돌아가줘요. 돌아가달란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줄 테니 너 오늘부터 내 집에 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걱정 말아요. 들어가서 알뜰하게 살아줄 테니요. 오냐, 좋다. 못 들어와 사는 년도 그렇고 그런 년이다. 걱정 말아요. 싫어를 바보 같은 년 다 있던가 봐. 걱정 말아요. 들어가서 알뜰하게 살아줄 테니 걱정 말아요. 저예요. 문 좀 여세요. 어서 여세요. 우리 뭐 이럴 거 없지 않아요? 다 늙어가는 처지에 애들 눈도 있고. 정말 당신은 그렇게 시험을 깎고 보니 한 10년도 더 젊어 보이는구려. 내가 잘못했어요. 아, 진작 깎으시랄 것을. 여보, 여보,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여보, 우리 산책이나 나갑시다. 응? 기분 전환으로요. 네? 자, 어서 옷 입으세요. 내가 입혀드릴까요? 오빠? 오빠? 왜 그래?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돌아가실 때 입으신다는 그 결혼식 의복을 꺼내 입으시고 말이야. 아버지 오고 같이 나가셨어요. 어? 어서 나가봐요. 어서! 어때요? 석양의 한강, 참 그림같이 아름답죠? 좋구만. 우리 보드를 탑시다. 뭐 보드를 타? 그전엔 당신이 나를 곧잘 보드를 태워서 즐겁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저 타오르는 노을을 등지고 보드를 탑시다. 좀 멋있겠어요? 그냥 거닐지. 난 탈 테예요. 바람이 찬데. 당신이 안 타면 나 혼자라도 탈 테예요. 여보, 당신한테 꼭 한마디만 물어보겠어요.
뭔데? 당신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말고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보, 우리 이만쯤에서 우리들 인생의 막을 닫읍시다. 그게 무슨 소리지? 더 살아서 추잡한 꼴을 베는 이보다는 이 정도로 해서 세상을 하직하잔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왜 두렵소? 아니. 자, 죽읍시다. 아니, 우리가 꼭 죽어야만 되겠어. 마땅히 죽어야죠. 아, 창피해서 어떻게 낯을 들고 산단 말이오. 아니, 그렇다면 나 혼자 죽으리다. 죄는 뭐 내가 졌으니까. 그럴 순 없어요. 당신이 죽고 없는 세상에 내가 누굴 바라고 산단 말이오. 아니, 당신은 살아야 돼. 아, 자식들 생각을 해야지. 그것들 학교도 제대로 맞춰서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당신 할 일이 참 많아요.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절대 내가 죽어야 돼. 아니에요. 죽는 마당에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죽읍시다. 아, 이러지 마라. 나 혼자 죽을 테니까. 안 돼요. 같이 뛰어줍시다. 그래서 배도 집어지네, 이거 참. 자, 같이 그랑크 뛰어들어요. 어서요. 사실 남이 보내. 아, 이거 배가 뒤집어져요. 이봐, 이봐. 당신 같은 사람 죽어야 해. 나 같은 멍텅우리도 죽어야 하고요. 아이고, 자, 이거, 같이 그랑크 뒤집어요. 자, 어서 뛰어들어요. 어서요. 죽읍시다. 여기 있다. 여기. 야, 여기 있어! 야, 여기 와, 일로, 일로! 에이, 빌어먹을 내가 빠져 죽어, 이제! 아버지! 아버지! 유구야, 너 동생 데리고 잘 살아라! 난 죽어! 나는 죽을 테니까! 아버지! 아니, 감기도 쐈어요! 나 죽을 테야! 난 죽을 테야! 이런... 아니, 무릎밖에 안 차는 데서? 마누라, 어머니! 마누라 죽는다! 아이고, 세우세! 마누라! 아니, 이게 무슨 넌센스예요? 아이고. 자, 어서들 나가세요! 이런 전쟁터 같구나. 철아야. 언니 최고려. 그래, 한 잔 잡수셨다. 이런 꼬라서니 하군. 세상에 너 같은 밥통이 또 어딨니? 어? 오늘은 내 널 좀 두들겨 주려고 일부러 술 좀 먹고 왔다. 야, 보영아, 얘기 좀 하자. 언니, 정말 최고려. 어? 아, 나 정신 말짱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짱구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 본유빈 네가 10만 원 가져온 걸 왜 도로 돌려보냈니? 왜 나를 불러대지 않고 집으로 산통을 깨서 돌려보냈느냐 말이야. 응? 그리고서도 뭐 찔찔 짜고 있어. 응? 눈물이 썩었던가 보다. 아니, 그래, 네가 적어도 화류의 물을 먹었다는 게지 왜냐? 응? 젊으나 젊은 것이 남의 첫날을 해가며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는 계집이 겨우 고고냐 말이야. 응? 사회 물정을 알았다는 것이 겨우 그것뿐이더냐 말이야. 응? 양심, 인간성, 그 알량한 순정,
고치고도 남의 돈을 먹고 떨어질 만큼 지사한 계집은 아니란 거지. 사람 죽여. 아유 배꼽이야. 언니 그만. 언니. 이거는 듣기 싫어도 들어두라고 하는 소리야. 응? 너 같은 너는 고생 좀 더 해야 돼. 굴러 들어오는 복도 차내느냐니? 이 살얼음 판 같은 사람의 사례들을 상대로 살아보겠다고? 있냐나? 너 같은 년은 당장에 나가 죽어.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응? 언니 말이 옳아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보영아. 언니, 울지 말아요. 난 정말 바보야.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 한 조각 양심 때문에. 개를 줘도 먹지도 않은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타고난 천생인 건 어떻고. 아무리 내 몸뚱이가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그 양심 조각만은 내갈기지를 못하지만 이젠 양심 같은 사치품은 내던지고 살아보겠어요. 언니,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간다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 난 그게 무서워, 언니. 댄들 왜 모르겠니? 네가 그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키려는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왜 모르겠니? 하지만 관두자. 관두고 이 술이나 먹자. 이제 웬 술이요? 너하고 밤새도록 먹으려고 세배 왔다. 세배 왔어. 안주가 있어야지. 안주는 무슨 거짓 깨진 잔이라도 가져오려무나. 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가지까. 언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행복을 짊어지고 나왔다더냐. 안 그래? 가지. 그렇지. 이런 기분, 이런 술 맛도 행복이라고 해둡시다요. 아, 브라보! 행복이란 이런 것. 아, 한 잔 더. 네, 들어요. 밤비는 부슬부슬 지향 없이 오는데 향수에 젖은 몸이 처마 끝에 지세. 쓸쓸한 세상 광막한 고해에 너는
된 이 세상엔 나 죽으면 꿈만일 걸. 언니, 어? 바보. 나보고 바보라더니, 언니. 맞았어. 난 정말 바보란다. 겉으로는 강한 채 버티고 살지만 정말은 약하고 이렇게 못난 바보란다, 바보. 언니. 언니. 야, 효심아. 그 아주머니한테서 무슨 연락이 없더냐? 없어요. 에이, 참. 빌어먹을 집구석 잘 돼나간다. 잘 돼나가. 근데 아저씨, 애들 못 보셨어요? 아니, 애들 못 보다니. 아줌마를 찾으러 나간다고 다 나갔는데요. 아니, 새놈이 다 나갔어? 네. 허, 그 집구석 옳게 망한다. 아니,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나가겠구나. 네. 전화가 걸려왔나 봐요. 가만히 내가 받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기철이냐? 기철이야? 왜 대답이 없어? 나야, 아버지다. 지금 어디 있니? 그 기숙이하고 기현이도 그 같이 있지? 야, 기철아. 엄마는 안 들어오셨죠? 아버지는 바빠요. 우리는 엄마를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갈래. 야, 기숙아. 지금 엄마가 막 돌아왔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그 여한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어서 돌아와요. 응? 참 착하다 우리 기철이. 그럼 엄마 좀 대주세요. 엄마 목소리 좀 들어보고 가게요. 정말인가 아닌가. 응? 지금 가만히 있거라. 저 지금 변소에 간 것 같다. 저 좌우간. 야, 기철아. 야, 기숙아. 예. 아이고. 미스자. 안녕하셨어요? 응. 앉아. 나와라 그래서 미안해. 접대 그것으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어때? 바빠? 네. 나 만자 언니랑 부산으로 떠나요. 부산으로? 네. 오시거든 놀러오세요. 아니, 못하러? 아, 정말 편지를 드리기도 쑥스럽고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만나는 기적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름한 게 있어요. 뭔데? 가정을 망친 죄인이거든요. 가장 부인이 그 뒤로 집을 나간 채 행방을 감췄다지 뭐예요. 그래서 애기들까지도 저희 엄마를 찾는다고 나가선 행방불명이 되고 아주 엉망인 모양이에요. 아, 어떻게든지 그 여자를 찾아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야만 나도 허물을 벗겠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있어야죠. 그 구여사라고? 네. 그이 같으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정말? 저 보영이가 왔는데요. 뭐 보영이가요? 네. 지금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돌려보내주세요. 여기 들어오는데요.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왜 만나러 왔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빤빤스럽군. 보영이 다 온 짓인데. 그래서 부탁이란 뭐야? 응? 사모님,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빌챙견 다 아는군. 지난 잘못은 사모님께서 따그를 때려도 달게 맞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가성을 비고 애기들까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아, 왜 좋지 않아? 보영이가 내 대신 들어가서 살면 좀 좋겠어? 그런 사정 고맙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 살아줘요. 정말이야. 이건 뭐 내가 농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어서 들어가 살아줘요. 응? 사모님, 아무리 천한 년이라도 제 조그마한 뜻마저 짓밟지 말아주세요. 이건 사모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부탁이에요. 사모님 가정이 파탄이 난다면 전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년이 되고 말아요. 사모님, 저도 타고나기를 천하게 타고난 계집애가 아닙니다. 부모 하나 잘못 만나 남처럼 귀하게 자라지 못한 죄로 제게도 사모님 같은 어머님 한 분만 살아계시다면 남과 같이 대학도 계속할 수 있고 뻣뻣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건만 다만 어머님 한 분 안 계신 죄로 사모님 제발 제 앞길을 열어주시는 셈 치시고 속히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을 수습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알았어. 보영이가 돌아가라 말아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보영이하고 얘기하기도 싫으니 어서 돌아가줘요. 사모님도 너무 야속합니다. 야속해요. 나도 보영이한테 할 말이 많아. 그러지 않아도 간밤에 보영이한테 편지를 써둔 게 있는데 긴 얘기는 이 편지 속에 적혀 있으니 가서 뜯어봐요. 내가 보영이한테 좀 지나치게 한 것. 보영이도 언젠가는 내 심정을 알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어서 가봐요. 뭐? 겨우 그래? 그 옆에 내 있는 곳 찾아서 알려주고 다니는 거냐? 아이고, 복 받겠다, 복 받겠어. 언니는 몰라, 내 고충을. 그래, 무슨 얘기를 했니? 잘못했다고 빌었니? 나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어디 보자. 무슨 수작을 늘어놨나? 아니, 이게 보수 10만 원짜리 아니야? 응? 뭐요? 정말이야? 야야, 도로 갖다 줘라. 아, 지금 와서 치사하게 이런 수표받게 됐니? 야, 더럽다, 더러워. 아무리 화려해도 우린 속까지 썩지 않았다는 걸 이럴 때 알려줘야 돼, 제기. 아니에요, 언니. 이건 아마 그 여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일 거예요. 아휴, 온 계집애 울음소리가 산에 벌재 질리게 크더니 그만 잠이 들었구나. 날 닮아서 그런가 보죠? 아이고. 참, 저 장인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다니?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헌 날을 손수 빨래를 하시고 밥을 지우시고 말씀입니다. 아, 그뿐입니까? 집안 청소며 심지어는 마루 꺼내질까지 치시니 아, 그 귀하시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께서 이럴 수야 있습니까? 그러는 고생을 좀 더 하셔야 해요. 아직도 고생을 덜 하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양반이니 고생해서 싸. 어머님, 그러시면 뭐 써요. 아버님을 이해하셔야죠. 뭐?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아니, 아버지 부담도 남자란 존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머니 너무나 남자의 세계를 모르세요. 듣기 싫다.
남자의 세계란 외도를 찬밥 먹듯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란 말이냐? 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지오구나. 아니 아버님, 뭘 그렇게 빠집니까? 밥값은 해야지. 들어가셔서 신문이나 좀 보세요. 제가 곧 저녁을 짓겠습니다. 자, 저녁은 내가 지어놨어. 네? 아버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저녁은 라이스카레를 했는데 자네가 좋아하는지. 그래요? 저 산모도 건강하고. 네. 참, 이 사람아, 자네 장모 말이야. 나한테 무슨 허른 말 없던가? 이를테면 돌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버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골대고 왔습니다. 용서 못하면 못했지 뭐. 여보, 내가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빌지 않소. 여보, 제발 돌아갑시다. 응? 돌아가줘. 응? 내가 일시 환장을 해서 본의 아닌 못된 짓을 내가 했소. 그렇다고 당신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면 어딜 가겠소? 또 간다고 우리 부부간의 사이가 영영 끊어지는 것도 아니겠고. 야, 당신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내 세계 끝 가는 곳이라면 내 따라가겠소. 한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는 거라고. 여보,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는 데서야 그 어느 실업의 아들놈이 장가가고 시집간답니까?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오. 열 번 몇 번 내 이렇게 사과하지 않소? 에? 여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오? 당신 나간 그 이튿날 당신을 따라간다고 나가서 여태까지 종무소식이오. 여보,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 돌아가서 가정을 수습합시다. 여보, 여보. 남의 집에서 창피스럽게 왜 이렇게 떠들고 야단이에요? 여보, 내가 지금 창피를 가리게 됐소. 나 안 가면 크게 소리 지를 테야. 여보, 이거 참 너무하는구려. 이거 너무해. 애들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지. 당신에게 나라는 사람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어크지 말아요. 정말 날 못 믿겠소? 좋아요. 정 못 믿겠다면 내 그 증거로 단지하겠소? 자, 와. 단지. 여보 손. 아니, 장모님 아니십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모시러 오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시죠. 천만에, 내가 저 어른을 모시러 오다니. 메시러 왔다고 따라왔을 나도 아니야. 이혼을 하러 온 거예요. 좋아합시다. 해요. 도장 가지고 왔어? 기장으로 합시다.
아무거나 찍읍시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상 장인으로께서는 제 집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은 명백히 합니다. 이건 뭐 젊은 사람도 사랑샘도 아니고 원 늙은이들이 주책도 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녀석이 어른복은 늙은이가 뭐야? 아무리 버릇이 웃기로서니 장인 장모복은 늙은이라니. 아, 그러게 말이었나. 아니 누가 웃겼어요? 내가 뭘 웃어? 방금 웃지 않았어? 아, 그게 웃은 거야? 기가 막혀서 코끼임 좀 뽑았지. 뭐요? 코끼임이요? 왜 웃어? 웃지 마. 장모님, 차 불러오겠습니다. 들어와, 에 들어와. 야 차는 무슨 차냐, 그만둬. 아 여보, 갑시다. 한강 가자는 건 아니지? 아, 이 양반이? 내 옷까지 나올게요. 네, 거 걸려 있어. 네. 인생은 그런 것.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도 없다. 다시 한번 이번만은 실수 없이 또 한 번 살아보는 것이다. 아하, 기분 좋다. 아주 굉장히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 그러게. 기운내.